부동산 규제 완화 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아파트 분양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지난달보다 7.5포인트 하락한 77.7로 집계됐습니다. 이 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란 의미입니다. 서울은 86.5에서 94.9로 8포인트가량 상승했고, 경기도도 소폭 올라 수도권 전망지수는 상승했습니다. 반면 지방광역시와 도지역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일부 지방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전망지수가 하락하면서 분양시장 전망이 악화한 겁니다. 연구원은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분양가격은 상승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과 입지 여건을 갖춘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